앞서 보신 대로 내년 전라북도 국가 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습니다. 도내 경제계 등 200여 개 단체는 관련해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를 연기한 악의적 선동을 멈추고 새만금 공항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잼버리를 연기하여 발목을 잡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체육, 사회, 여성계 등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공항은 당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잼버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잼버리의 실패를 공항 사업과 연계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잼버리와는 상관없이 추진되어 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의 전북 소멸 위기는 전북 지역에 마땅히 일할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의 기업 유치 훈풍이 불고 있고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호재를 맡고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선 국제공항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이 없다면 새만금의 잠재력은 반쪽짜리 신세에 불과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공항이 없다면 이러한 청사진도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항도 없는 지방 변두리에 어떠한 기업이 전폭적인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내년 국가 예산은 부처 반영액 580억 원 중 겨우 66억 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